start again. Let's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PD입니다. 자, 1.5 업데이트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장비 걱정 되게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장비 걱정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 레벨이 40레벨인데 내 레벨이 지금 46레벨인데 내 레벨이 지금 49레벨인데 이제 업데이트 얼마 안 남았는데 50레벨 과연 찍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암포 S랭 타바타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많이 늦은 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솔직히 업데이트가 너무 빨리 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과연? 아,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그냥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괜히 따라갈래다가 등골 휘어요. 현질해야 돼. 우리 여러분 현질하고 싶으세요? 게임? 아니잖아. 게임 그냥 즐겨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한테 딱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즐기세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즐기시고 혹시나 내가 장비가 좀 딸려 그냥 F랭 가세요. F랭 가서 장비 50레벨 장비 세트 아누비탄가? 그거 세트가 있어요. 세트 아이템이 있거든요. 세트 아이템 맞춰갖고 그걸로 해서 S랭 도전해보세요. 솔직히 S랭이나 A랭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평균으로 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40레벨 되면 우리 여러분들 어디 가시죠? 그렇죠. 엘리슘을 한번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청계 엘리슘. 그렇죠. 엘리슘에 보면 40레벨 되면 강철갈 기호로 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차라리 우리 여러분들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만 초기화하고 시간 되면 또 가고 해서 그냥 50레벨 되기 전까지 강철갈 기호 세트템을 그냥 맞추세요. 여기 솔직히 이 세트템 맞추는데 돈 얼마 안 들거든요. 요거를 맞추셔도 내가 봤을 땐 무방할 것 같고 정 아니다 싶다. 나는 장터갖기 위해서 그냥 맞추기 싫어. 인도 너무 지겨워. 라고 생각하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S랭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여기서 일단 근데 강철갖기 위해서 머리는 하나 유일 등급이거든요. 그거 하나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코르칭의 가죽모자, 코르칭의 사슬모자 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하나 맞추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한 다음 대박 캐스트 진행하세요. 대박 캐스트는 솔직히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실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 꼭 해드리고 싶고 어차피 제가 그 관련 영상은 꼭 준비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게임하지 말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 뭐라고요? 즐기라. 그렇죠? 즐기시고 그 다음에 현질은 하지 말아라. 그죠? 현질을 만약에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대바패스 하세요. 대바패스. 지금 대바패스가 안 열려 있는데 차라리 대바패스를 사서 하세요. 괜히 뭐 아이템 매니아나 뭐 이런데 솔직히 뭐 거래를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내가 아 이거 아니면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죠. 누가 말려도 한단 말이야. 근데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한번 하게 되면 두 번, 세 번은 되게 쉬워져요. 저도 진짜 우리 여러분들한테 컨텐츠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솔직히 키나가 있어야 돼요. 뭐 저번에 내가 강화석 관련해서 추출하는 거 그것도 조금 약간 이제 모자르니까 하나 사갖고 요거를 이제 준비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키나가 필요해요. 나도 키나가 필요해야지 이런 것도 이제 추출 같은 거 할 때 좀 많이 사다가 그냥 한 번에 추출하고 막 그러는데 솔직히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그럼 너 영상 그냥 찍지 마, 올리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는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어. 무과금. 무과금. 무과금이 뭔지 알죠? 나는 여기 아이온에는 현질을 했는데, 따로이 다른 곳엔 다른 루트를 통해서 현질하지 않았다. 과금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아이온에서 뭐 대박패스 사고 뭐 이런 거는 과금이 아니야. 그죠? 그냥 현실적인 플레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번에 조만간에 이제 그 레기온 이거는 해산은 하고요. 지금 여기 앞에 보시죠? 제 얼굴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그죠? 가면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기 위해서 서울, 경기, 서울, 부산 나중에 한번 정모 할 거야. 정모 할 테니까 정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 레기온을 만들 거예요. 곧 있으면 내일 정도면 이게 해산이 되고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레기온을 만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전부 다 한복에다가 나같이럼 이렇게 꾸며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레기온을 만들 거예요. 참여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유튜브 가입자에 한해서 그 정도로 해서 세팅을 해서 암포 S랭도 도전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같이 실험 카메라도 같이 도전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솔직히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럼 뭐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같이 한번 똥피디랑 같이 즐겨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영상에는 마지막 페이지에 스타벅스 쿠폰을 하나 등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스타벅스 쿠폰을 그냥 링크가 아니지 그냥 사진을 그냥 딱 올려놓고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거 스타벅스 가서 바코드 그거 해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